이거 아니다. 이거부터인 것 같아. 21번부터 갑시다. 이거. 너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기억나니? 알아?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 가물가물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까 지금 여기도 안 됐던 게 그래프가 안 되는 게 유리함수 그래프 까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먼저 y는 x분의 k 그래프가 오케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 k가 0보다 클 때랑 k가 0보다 작을 때. k가 0보다 크면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요? 그지? 그리고 k가 0보다 작으면 3, 4, 2, 4분면과 4, 4분면이 그려지거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요거를 나온다고. 이거 점근성 기억나죠? x축 y는 0과 y축 x는 0이 점근선이었어. 그지? 근데 이거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한 거야. 그지? 그럼 점근선부터 옮기는 거야. 이제 X는 P와 Y는 Q가 점근선이 돼서, 그지? K가 양수였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오케이? K가 음수였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될까? 됐니?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등장을 해요.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꼴까지 등장해. 오케이. 얘는 빨리 정리해서 x-p분의 k 플러스 q꼴로 바꿔야 돼. 오케이. 이 정리한다는 게첫 번째. c분의 a는 바깥으로. 즉, Q가 10분의 A가 될 거야. 될까? 그리고 두 번째, 얘가 0 되는 값. 즉, X는 마이너스 10분의 D를 분자 X에 대입해. 그러니까, 식을 굳이 쓰자면 CX 플러스 D분의 마이너스 10분의 AD 플러스 B. 요 꼴이 될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분모 분자를 C로 약분해 주시면 돼요. 굳이 식을 쓰자면 이건데, 이렇게 쓰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숫자가 다 주어지기 때문에. C제곱분의 AD 플러스 C분의 B.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될까? 그럼 이거야. 지금 이 문제를 다시 보면, 요 꼴이 등장한 건 이렇게 준 거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이 뭐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a 그리고 y는 b가 될 거라고. 오케이? 그럼 몰라. x는 마이너스 a, y는 b가 있고 이게 1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그럼 무한대로 가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잖아. 극한 값은 가까이 가는 값이니까 b에 가까이 가는 거 맞죠? 아, b가 지금 몇이었구나. 2였다라고 여기서 첫 번째 알려주는 거야. 될까? 지금 다 연속인데 어디만? x는 a에서만 불연속이에요. 그리고 a의 좌극은 마이너스 무한대고 우극은 플러스 무한대요, 그지? a에서만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게 몇이래? 1이래. 즉 a가 1이었단 얘기야, 그지?
그러면 끝난 거죠. A 더하기 B, 3. 오케이. 그래프를 알고 있었으면 되게 쉬웠던 문제야, 사실. 그치? 오케이. 또? 또 가보자. 몇 번이냐면, 이 문제다. 그럼 얘는 먼저 첫 번째 절대값은 올바른 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먼저 들어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식을 먼저 정리부터 할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가 0일 때랑 얘가 0일 때가 지금 기준인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x는 1일 때랑 x는 2를 기준으로 1의 왼쪽이면 오케이? 여기는 음수 나오고 여기도 음수 나오니까 오? x-1분의 마이너스 x-1 플러스 마이너스 x-2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갈 거고 오케이? 여기면 이제 얘는 양수인데 얘는 아직 음수죠. 오케이. 그러니까 천천히 쓰는 거야. x-1분의 x-1 플러스 마이너스 x-2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 여기는 둘다 양수죠. x-1분의 x-1 더하기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지금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지. 맞지? 여기가 x-2,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돼서 이렇게 죽는 거 맞죠? 그럼 마이너스 x-2, 그래서 마이너스 x-3을 그릴 거야. 될까? 그 다음 얘는 뭐야? 1이야? 맞지? 얘는 아까 얘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x-2, 즉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그릴 거야, 그지? 맞죠? 돼요? 미안해. 그죠? 그다음 얘 1. 얘는 x-2, x 플러스 2 하면 죽으니까 x 플러스 2 하면 x 플러스 3 그릴 거야, 그죠? 이렇게 먼저 식을 정리해.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자. 1. 그리고 2가 기준이었잖아요, 그치? 1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일 집어넣, 1 집어넣으면 마사지. 그죠? 이렇게 생겼겠네, 그치? 이씨. 이렇게. 마사일 거. 대충 그렸어. 그 다음에, 여기 뚫려 있고요. 맞니? x가 1이면 극한값 없죠. x가 2여도, 그러니까 x는 1이어도 함수값 없고, x는 2여도 함수값 없어요. 그죠?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맞죠? 그럼 1과 2 사이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리라고 하는데, 1 집어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2지. 그리고 2 집어넣으면 마 3이지. 뭐 이렇게 생겼겠네? 모르긴 몰라도. 그리고 여기선 x 플러스 3이니까. 2 집어넣으면 5가 될 거고.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됐어요? 자, 그려놓고 이제 보는 거지. 1의 왼쪽이래. 1의 왼쪽. 마사로 오는 거 맞죠? 맞죠? 2의 오른쪽. 어디로 와? 5로 와, 그지? 2개 더한 몇이야? 1이야. 봐도 되고. 아니면 그래프 안 그리더라도 그럼 1의 왼쪽이니까 이쪽이다. 여기다 1 집어넣고. 2의 오른쪽이니까 이쪽이다. 그래서 여기다 2 집어넣고. 그치? 됐니? 그러니까 빨라지면 이제 대입만 해서 들어가는 거고. 오케이? 돼요? 땅. 얘도 마찬가지지. 식부터 정리해야지. X가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분의 x, x-2니까 죽이고, 마이너스 x를 그릴 거고, x가 2보다 크면 그대로 나와서 x 그릴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면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x를 그릴 거고, 맞죠? 플러스, 그러니까 y는 x 그림에 이렇게 자. 맞잖아. 어쨌거나 2의 우극은 2야. 알파 2야, 그지? 2의 좌극은 마이너스 2야, 그지? 그러면 봅시다. x가 알파라고 하면 얘 0으로 가요. 그죠? 그냥 한번 써볼게. x가 알파는 2였잖아. x3승 마이너스 2의 3승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맞지? 얘도 0분의 0꼴이죠. 그러면 빨리 인수분해해서 공통인수 약분할 거야, 그지? 얘 인수분해 x-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알아요? 인수분해 하는 방법 알죠? 그럼 x-2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죽죠. 끝났죠? 2 집어넣어봐. 4, 4, 4, 12분의 2니까. 6분의 1이네요, 그죠? 카피죠? 오케이? 돼? 그 다음 얘. 뭐야. 43번.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부터 천천히 해볼까요? 기억. 이것도 나뉘는 게 x가 양수면 x분의 xx 플러스 1이어서 x 플러스 1 그릴 거고, 그지?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분의 xx 플러스 1이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될 거야, 그지? 맞아요? 극한값이 이 말은 되게 별로다. 문제가 딱 이렇게 나왔나? 아니, 왜냐면, 어디, 0에서의 극한이구나. 0의 오른쪽이면 1로 가죠. 0의 왼쪽이면 마일로 가는 거 아니야? 서로 다르지. 틀렸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해보는 거야. 니은도 볼게. x가 1보다 크면, x-1분의 얘가 x-1의 제곱으로 가서, x-1 맞죠?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1분의 x-1의 제곱이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어도 0이고 여기다 1 집어넣어도 0이죠. 서로 같죠. 오케이. 돼요? 티긋.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거죠. x가 2보다 클 때, x가 2보다 작을 때. x-2분의 x-2, x 플러스 2. 그러니까 지금 0분의 0꼴이다라는 걸 파악하는 건 그냥 대입해 보니까 당연히 그치? 원래 알게 되는 거고 맞니? 그리고 나서 이제 0분의 0꼴이니까 그치? 인수분해 할 거라는 생각인 거죠. 그죠? 약분시킬 거니까. 그럼 여기 x 플러스 2, 그다음 여기가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죽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죠. 맞니? 2 집어넣으면 몇이고? 4고. 2 집어넣으면 마사니까 이거 안 되네, 그지? 그죠? 리을은? 그러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근데 어쨌거나 아니야. 1 집어넣으면 그냥 0이잖아. 아니, 얘 연속이지. 얘도 연속 함수는 맞지 않아? 미분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럼 당연히 극한값 있겠죠. 이렇게 보시는 게 일단 제일 빠른 거고. 오케이. 근데 뭐 굳이 이제 정석대로 가자면 x가 1보다 크면 몇이고 x-1, x-1,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1, x-1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그치? 1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또 0. 그래서 맞아요라고 들어가는 건데. 오케이. 됐니?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당연히 연속이고 연속이었다는 거 극한값 당연히 존재하고. 오케이.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니은 리을 답이겠네. 됐어? 75번 맞지? 천천히. 리미트 x가 1로 갈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가 9였다는 걸 보고 먼저 생각 드는 건 얘가 0으로 가지. 그럼 얘도 0으로 가야? 그치. F1은 몇이야? 0이야. 오케이? 될까? 원래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를 X-1, X 플러스 1, FX 이렇게 본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배웠다는 가정하에 얘가 지금 뭐가 돼? F' 1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2분의 1한 게 9였던 거지. 즉, F'1이 몇이다? 18이다를 나중에 결국엔 쓸 거야. 미분을 배우고 나면. 그치? 그니까 어차피 우리 범위 안에서 이제 배울 거라고. 오케이? 근데 아직 그걸 안 배웠으니까. 오케이? 그럼 잘 봐. 그럼 이 극한만으로 푸는 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0으로 가는 것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 게 x-1, fx, 여기 x 플러스 1, 얘가 9지. 그럼 얘가 여기가 0분의 0 꼴이고 얘는 0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얘는 2로 간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18로 가야 되는 거죠. 맞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얘도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gx가 지금 몇이었대? 3이었대를 보고 일단 첫 번째 g1도 몇일 거야? 0일 거야, 그지? 되니? 될까? 뭐 그리고 이 자체가 그냥 몇이었대? 3이었대. 되니? 그럼 이 문제의 그 출제 의도는 뭐냐면 수렴하는 극한의 꼴만 이용한다. 극한으로 푼다면. 알겠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뭘 하냐면, x-1분의 fx꼴의 극한을 알고요. x-1분의 gx꼴의 극한을 안다는 거지. 그러면 gx분의 fx가 싫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가 싫고, 빨리 이렇게 바꿔야 돼. x가 1로 갈 때. 내가 아는 건 gx가 아니라 x-1분의 gx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건 x-1분의 fx 아니야? 분모 분자의 같은 수나 식을 나눠도 상관없잖아. 그럼 이 새끼가 지금 나 뭘로 갔네? 3으로 간다며. 이 새끼가 어디로 간다고? 18로 간다며. 그러니까 끝난 거죠. 3분의 18. 반면 6. 이게 겁나게 중요한 말이야. 수렴하는 극한꼴을 이용할 거야. 수렴하는 것만 이용할 거야, 그치? 그럼 빨리 그 꼴을 만들려고 지금 식을 변형시켜야 되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형태의 극한식으로. 알겠니? 그게 포인트야. 되게 좋은 문제야.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문제야. 알겠니? 이 관점을. 내가 아까 안 찍었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인 게, 근데 이런 상상은 할수 있을 거야. fx가 x제곱 곱하기 어떤 식이 있을 거야.
그치. 뭐 hx라고 할게. 그리고 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hx가 1로 가는 건알 거야. x제곱이 약분된 다음에,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x제곱 hx꼴이 돼서 이거 죽이고 0에서의 극한값이 1이라는 거잖아. 뭐 이런 상상은 할수 있을 거야. 그지? 됐니? 그 다음에 gx도 x 곱하기 뭐 예를 들어 kx여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kx가 몇이 된다는 거. 2가 된다는 생각은 할수 있을 거야. 맞지? 여기까지 돼? 그럼 봐봐. 근데 어쨌거나 내가 이걸 알고 있지. 이걸 알고 있지. 맞아? x제곱분의 fx라니까 분모 문제를 x제곱으로 이렇게 나눠볼게. 그럼 여기 x분의 1이지. 맞아? 그 x제곱분의 gx야. 빼기 x분의 1이야. 됐죠? 돼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그럼 이 새끼는 일단 몇이야? 1로 가요, 그죠? 맞아? 그다음 얘는 봐봐. x분의 gx라는 거잖아. x분의 gx 곱하기 x분의 1로 볼수 있죠. 그럼 이 새끼가 뭐야? 이거든. 그럼 봐봐. 이게 지금 x분의 2 빼기 x분의 1, 그다음 1 더하기 x분의 1이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그럼 이 새끼 그냥 x분의 1이잖아. 그지 않아? 돼요? 얘가 2로 갔잖아. 그래서 x분의 2라고 쓴 거야. 됐니? 그러면 보면 x가 0으로 가면 얘 무한대로 가지. 너도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계수비. 1분의 1. 오케이? 방금 한 얘기랑 마찬가지야. 내가 알고 있는 형태의 극한 꼴만 이용합시다. 알겠죠? 식을 그렇게 변형시켜 줍시다라는 얘기. 오케이? 뭐야? 그 다음이 뭐야? 이거구나. X가 2로 갈때 얘가 fx고 얘가 1이었고 얘가 6으로 간대. 오케이. 이거는 너무 쉬운 게 봐봐. 얘 수렴이지. x가 2로 가면 3으로 가잖아. 그렇잖아. 그럼 얘도 수렴해야 수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수렴에다 발산 곱하면 그치? 0도 아닌데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걸 쓰면 되지 않아? 이게 왜 터프인지 모르겠네. 이게 그냥 몇이야? 이게 3으로 가잖아. 얘는 2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봐봐. 얘 4로 가지. 그럼 얘도 4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대입해 보는 거잖아. 대입하고 그다음 꼴을 보는 거잖아. 그럼 얘도 그냥 4로 간다는 거죠. 그럼 끝난 게2 곱하기 4. 맞지? 2, 2. 4의 제곱 더하기 2. 수렴끼리의 연산이거든. 얘는. 대입을 해봤더니 얘는 수렴끼리의 연산인데 뭘 고민해? 그지? 그냥 대입, 수렴하면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그죠? 오케이? 또? 이거 같은데? 98번 같은데? 그지? 자, 천천히.
대입해서 꼴을 좀 봅시다, 먼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루트 x제곱 빼기 ax 더하기 a제곱 빼기 a였어. 그럼 얘가 0으로 가요, 그죠? 0 집어넣으면 루트 a제곱 빼기 a잖아. 그럼 얘도 지금 0으로 가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돼? 절대값 a 아니야?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절대값이잖아. 그럼 이게 뭘로 나와야 돼? a 빼기 a여야 되니까 이걸로 나오려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3번 답 아닌가? 그지? 아니면 너처럼, 그래. 그렇게 봐도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그래서 0분의 0 꼴이고, 인수분해를 할 생각이었고, 오케이? 그래서 0유리화를 해줬어. x.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제곱 플러스 a. 맞죠? 그 다음 예제곱.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제곱 빼기 예제곱. 맞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sorry. x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제곱 플러스 a. 그다음 이거 죽으니까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a 맞죠? 죽죠? x 0으로 보내봐. 마이너스 a. 루트 a제곱 더하기 a. 여기까지 맞지? 맞아? 이 다음에 뭘 못했지? 그냥 이거 a니까 2a분의 마이너스 a라서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너는. 근데 여기에 네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루트 어떤 식의 제곱은 절대값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지? a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이게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럼 0분의 숫자잖아. 이걸 뭐라 불러? 무한대라고 부르지 않아? 이러면 안 됐던 거지. 그치? a가 0보다 작으면 안 돼. 거꾸로 뭐야? a가 0보다 커 나타나야 돼.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 전에 봤으면 나이스였고. 그냥 대입했을 때. 그치? 0분,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야 되고. 그럼 봤더니 루트 a 제곱이었으니까. 절대값이 그냥 얘도 0으로 나오려면 얘가 a로 나오려면 이라고 봤어도 되는 거고. 오케이? 106번?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 더하기 2가 3이었다. 첫 번째, f0은 마이너스 2였을 거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걸 마이너스 f0으로 바꾼 다음에 이 자체가 뭘 의미한다? f' 0은 3이다라는 거. 두 가지를 갖고 움직여도 돼요. 알겠지? 그럼 봐봐. 리미트 x가 마이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x분의 fx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4. 원래 이걸 많이 쓸 건데, 원래. 문제 풀 때. 아직 지금 미분을 제대로 나랑 안 해서 지금 정말 함수의 극한으로만 풀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아직은. 오케이? 자, 얘를 물었는데, 요 식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야? 이거 맞아? 맞아? 그래, F 안에는 X 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바꿔. X 플러스 2를 T로 바꿔. 먼저 이거부터야. 그러니까 X는 몇이 돼? T 마이너스 2야, 그지?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로 가면 T는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건 맞죠? 얘가 지금 x 플러스 2잖아. x 자리 t 마이너스 나오면 t 마이너스 2 곱하기 t 맞죠? 돼요? 그리고 ft 빼기 4야.
그거의 제곱 빼기 4야. 맞지? 됐어? 잠깐만, 내가 뭘 알고 있죠? 이 형태를 알고 있죠? 맞지? 저걸로 빨리 바꿔야지. 나이스.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2 곱하기 t. 얘를. ft 빼기 ft 더하기 2. 맞죠? 얘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갔는데, 이 자체가 뭐라는 걸 알았어. 3으로 간거 알았잖아. 맞지? 얘가 뭘로 가? 마이로 가, 그치? F, 0이 몇이었어? 마이였지. 마이, 마이, 마사 대추. 이해가? 혹시 지금 설명은 너무 빠르니? 괜찮아? 이해 잘 되고 있어, 진짜? 잘안 되면 얘기해. 서로 다른 두 실수 AB에 대해서 152번 같은데? 맞니? A 더하기 B가 2래. X가 무한대로 가.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여기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그지? 그러면 먼저 유리와 역유리와부터 하는 게 맞겠다. 오케이? 잘했네. 천천히 나도 해볼게요. 자, 위에 루트 x 더하기 a제곱 빼기 루트 x 더하기 b제곱. 에다가는 루트 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b제곱을 해줘야 되겠지. 맞죠? 루트 9x 더하기 a 빼기 루트 9x 더하기 b. 에다가는 루트 9x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9x 더하기 b를 해줘야 돼. 맞지? 자, 근데, 그러면 얘를 여기도 곱해줘야 되잖아. 분자에만 곱하면 안 되잖아. 얘도 분자에만 곱하면 안 되지. 맞죠? 그러면 예제곱 빼기 예제곱 되지. x 플러스 a제곱 빼기 x 더하기 b제곱이니까 얘는 이제 뭐가 돼?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고, 맞죠? 얘는 여긴 그대로 왔고, 얘는 9x 더하기 a 빼기 9x 더하기 b니까 a-b가 됐다, 그지? 맞죠? 그리고 얘는 원래 있었고. 아니? 그럼 봐. 잘 봐, 다시. 얘가 a-b, a 플러스 b지. 죽일 수 있지. 루트 x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b 제곱. 여기 a 더하기 b. 루트 9x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9x 더하기 b 맞지? 맞아요? 잘 들어.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대? 무한대로 간다며. 다시 봐. 얘 무한대야. 더하기 무한대야, 그지? 얘도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야. 맞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맞지? 차수, 2분의 1차, 2분의 1차. 너도 2분의 1차, 2분의 1차. 오케이, 그럼 개수비. 1, 1, 맞지? 루트 구니까 3, 3, 맞죠? 근데 앞에 뭐 있었어? a 더하기 b 있었죠? a 더하기 b가 몇이래, 근데? 2였다며, 문제에서. 죽여, 단면, 6. 오케이? 돼요? 여기까지는 했네? 다 했네. 아, 그 다음 못 봤구나. 해석을 못 했구나, 그지? 근데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그치. 차수 비교, 개수 비교 하는 차수 같으니까 빨리 개수 비교로 갔죠. 오케이?
155번. 3참수 fx가, 그러니까 나중 가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f1은 0이고 f' 1은 몇이었다? a였다. 얘도 f2는 0이고 f'2는 6이었다. 오케이? 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fx가, 그러니까 이건 쌩 까고 먼저 이거부터 요두 개만 쓸 생각을 해보자고. 1 넣었을 때 0이야. 2 넣었을 때 0이야, 그지? 맞아? x-1, x-2를, 그치. 가져야 되고, 여기 뭐, px 플러스 q가 있어야 돼, 그치? 맞지? 근데 새 실근의 합은 몇이래? 7이었다는 건 여기서 1근 나오고, 여기 1, 2근 나왔으니까 여기 4가 근이 나와야 되지. 맞잖아. 그러면은, 다시. x-1, x-2, 그 다음 여기가 px-4p면 되는 거죠. 되니? 그럼 4가 근이잖아.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볼게. 다시. limit x가 2로 갈 때, x-2분의 x-1, x-2, px-4p. 죽여. 2 집어넣어. 1이야. 2 집어넣어. 마이너스 2p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2p가 마력 5k p는 몇? 3 됐죠. 그러니까 fx가 다시 뭐라고? x-1, x-2, 3x 마이너스 12 맞죠? 자, a 갈게요. x-1, x-1, limit x가 1로 가. limit x가 1로 가. 죽이지. 마일이야. 마구야. A는 9네요. 오케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겠어? 아, 여기까지 잘, 아. 3차항의 개수가 뭔진 모르죠. 그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x-4로 하면 여기 앞에 뭐 적어도 뭐 k라고 썼어야지. 뭔지 모르니까. 항상 1은 아니잖아. 1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치? 그, 거기서 잘못됐지. 오케이? 아, 잘 풀었어. 안 해. 할 줄은 안 해. 오케이, 또. 165번 같은데요? 이것부터. limit x가 0의 오른쪽에서 왔을 때, x3승 더하기 x분의 x3승 f x분의 1 빼기 1은 5래. 마음에 안 드는 거. 그치. 이거야. f 안에 항상 x꼴이 있어야 돼. 이런 게 있을 때 빨리 뭐 하란 얘기야? 치환하란 얘기야. 알겠니? f 안에 x가 아닌 다른 형태가 있으면 치환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x는 x자리에 t분의 1 넣을 거고 x가 0으로 가면 0의 오른쪽이었으면 0분의 숫자니까 무한대잖아. t는 무한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오케이? 그럼 x자리에 t분의 1 넣으면 t3승분의 1 더하기 t분의 1 맞죠? t3승분의 1 ft 빼기 1은 5였단 얘기야, 그지? 다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3승으로 분모 문제 다 곱해. t3승 곱하면, t제곱 더하기 1이야, 그지? 여기다 t3승. 여기도 t3승. 그럼 t제곱 더하기 1 맞죠? 그럼 ft 빼기 t3승. 이게 5야? 맞아? 자, 천천히.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그럼 이 새끼도 무한대로? 근데 얘는 2차 스피드야. 스피드 같아야 수렴하잖아. 그럼 여기도 2차 스피드로 가야 되지. 누구 죽어야 돼? T3승 죽어야 돼, 그지? FT가 T3승을 죽여야 되니까 T3승. 그쵸? 그 다음에 2차분의 2차가 5였다는 건 여기가 OT제곱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AT 플러스 B라고 쓸게. 모르니까. 돼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 0으로 가지. 인수분해를 습관적으로 하자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됐죠? x3승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야. 그럼 첫 번째. 이게 수렴한다는 거. 여기다 1 집어넣어도 0이었던 거지. 0분의 0 꼴이어야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6이 0이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6이야. 그치? 맞지? 됐니? 됐어? 그 다음에 원래는 정석 풀이는 뭐냐면, 1, 5,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그리고 3차식의 인수분해니까. 조리제법 쓸 거야. a, 그 다음 b 자리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넣을게. 1로 된다면, 1. 1, 6, 6, a 더하기 1. 아니, a 더하기 6, a 더하기 6, 제로 됐죠. 그럼 얘를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 더하기 6, 이렇게 쓸 거라고. 약분, 약분해. x가 1로 가, 3으로 가지. 그럼 여긴 1로 가야 되잖아. 1 더하기 6 더하기 a 더하기 6. 즉, a 더하기 13이 13분의 3이잖아. 그게 3분의 1로 가야 된다는 게 a는 마이너스 10이었던 거지. 그럼 b는 몇이었던 거고? 6이었던 거고. 그럼 fx가 나온 거죠. x3승 더하기 5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 이렇게 나온 거죠. 2 집어넣으면 답이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해버려? 로피탈 써버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이었잖아. 얘 미분해봐. 2x 더하기 1이지. 얘 미분해봐. 3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a지. 1 집어넣어. 3. 여긴 a 더하기 13. 이게 3분의 1이었다는 건 a가. 마 12. 그죠? 됐니? 어쨌거나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4, 5, 20 빼기 24 더하기 6이니까. 아, 10이네요. 그죠? 됐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빠른 건 로피탈이야. 오케이? 근데 정석풀이도 알려줬어야 되니까. 3차 이상이니까 조리제법으로 갔죠. 오케이? 학교에서 혹시 로피탈 알려줬니? 응. 걔도 그냥 문제만 풀어가지고 교과서에 체계적으로 알려준 표현이 아니라 다 안다는 과정을 하니 응. 문제만 문제풀이를 좀 자주 해서 응. 그런 건 온라인 때 EBS 강의를 틀어주는 그런 데서 아니, 그 뭐냐면, 로피탈이나 뭐 이런 몇 가지, 그니까 교과 과정 외에 있지만, 이게 그니까 왜 그러냐면 선생마다 달라. 어떤 선생들은 자유롭게 써도 돼라고 얘기를 하는 선생이 있어. 서술형에 이걸 써도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가르쳐 놓고 나면 로피탈 같은 거 가르쳐 놓고 그거 써도 돼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반대 로피탈은 절대 쓰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선생이면 서술형에서 편하게 쓰면 되는데 여기 서술형 없어. 서술형 없어? 아 그럼 로피탈 맘대로 쓰면 되겠네. 서술형이 없어 근데? 이씨. 알겠어. 자, 얘도 마찬가지야.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에서 왔을 때 x제곱 f x분의 1이 지금 2였대. 마음에 안 들어. 그지? 맞지? 치환하자. x분의 1은 t야. 그럼 x는 t분의 1이고 그리고 x가 0으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갈 거야. 그지? 그래서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맞니? x자리에 t분의 1 넣으면 t제곱분의 1 ft 가 2였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 t제곱분의 ft잖아. 2차 스피드. 얘가 2차 스피드로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치? 2차의 계수가 2였던 거 아니야? fx는 그럼 2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겠네?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3이야. 자, 첫 번째. 2 집어넣으면 0이야. 그럼 얘도 0으로 가야 돼. 2a 더하기 b 플러스 8이 0이야. 2a 더하기 b는 마팔이야. 됐죠? 로피탈 쓰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밑에 거 미분하면 2x 맞죠?
위에 거 미분하면 4x 플러스 a 맞죠? 그럼 4분의 a 플러스 8인데 그게 몇이래? 3이래. 그럼 이게 10이어야 되니까 a는 4네요. 이게 10, 이게 8이니까 b는 몇이 돼? 마16 됐네요. 끝났죠. f가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6 맞죠? 나한테 뭘 물었죠? x가 1일 때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같을 거 아니야. 2, 4, 마 16, 마 10, 답이죠. 오케이? 오케이? 또? 오케이. 이거죠. 그 다음에. 그지 않아? 아니, 얘는 그래프를 천천히 그리면 얘를 보면 1번은 그냥 x-100은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기면 되지 않아? 이게 마백이고 이게 100이고 그럼 무한대로 가버리면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죠. 맞지? 2번은 0과 1에서 근이고 될까요? 무한대로 가면 몇이야? 무한대죠. 그잖아. 아니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미안해. 밑으로 점점 내려가니까. 될까요? 마이너스 x분의 1이 아까 봤듯이 이렇게 생긴 놈이죠. x분의 마일이라고 본다면. 그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는 거 보여요? 됐지. 얘는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는데 원래는 엄밀히 따지면 그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놈인데 아 근데 이건 나쁘다. x가 아니라 x제곱인 건 아직 못 그리는데 미적분에서 배우는 건데 어쨌거나 3으로 가는 건 맞죠. 그죠? 왜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어쨌거나 얘는 무한대잖아. 무한대분 숫자니까 얘가 0이거든. 그지? 오케이. 또. 아 얘는 무슨 얘긴지 알죠? 여기 지금 1이었을 거라고. 그럼 극한값 1 없어. 그지? 3에서의 극한값 1, 4에서의 극한값 4. 이렇게 보라는 얘기야. 극한값 있으면 극한값 구하고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혹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걸 써주고. 오케이? 또 얘기해줘. 왜다 까먹은 거야? 이는 이렇게 가볼게. 무리함수의 기본형이야. 이거부터 얘기할게. 얘가 양수일 때야. 오케이. 네 가지 형태가 있어. 와이는 루트 AX면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Y는 루트 마이너스 AX면 X자리에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Y축 대칭 되게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Y는 마이너스 루트 AX면 이건 Y에 마이너스 붙였다고 한게 맞겠지? 되니? 그러면 X축 대칭 이렇게 생겼어. 마지막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X 꼴이면 이번 이렇게 생겼어. 될까? 이게 기본이야. 될까? 0,0에서 출발하고 그럼 당연히
그다음 뭐가 나오냐면 y는 a 루트 루트 ax-p 플러스 q꼴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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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냐의 싸움인데. 오케이. 요 점이 x는 p, 그러니까 p, q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빨리 루트 안과 밖의 부호를 보고, 오케이? 부호 보고 빨리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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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봐야 되지. 그치? 안과 밖이, 얘는 다 플러스고, 얘는 안과 밖이, 안 마이너스고 밖은 플러스인 거죠. 얘는 안과 밖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인 거고, 안과 밖이, 얘는 마마인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나오고, y는 루트 ax 더하기 b 플러스 c 꼴이 나온다고. 빨리 바꿔야 돼. 루트 ax 더하기 a분의 b 플러스 c로 바꾸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지금 p의 역할을 하는 거죠. c가 지금 q의 역할을 하는 거고. 오케이? 될까? 그러니까 지금 얘도 보면 그러니까 x 뭐야? 루트 x를 x축 방향으로 y만큼, y축 방향으로 몇만큼, 이만큼 평이동 시킨 거야. 오케이? x축 방향으로 y,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어쨌거나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루트 4, 2 더하기 2, 4가 되는 거죠. 오케이? 돼요? 또 12번 이거 잠깐만 잠깐만. 지난번에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했죠? 맞지? 근데 이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가우스를 좀 정리 좀 해보죠. 오케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y는 가우스 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지난번에 봤어, 그지? 이렇게 계단 형태로 생겼다는 건 봤어. 맞지?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야, 생각을. 그러니까 항상 막 그리기에 좀 시간이 모자라거나 이럴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그려버릇해서 이제 그래프가 익숙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오케이? 항상 꼭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풀 필요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충분히 익숙해졌으면 그걸 네가 그냥 머릿속에 상상해서 이제 할수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잘 봐. 그럼 결국에 봐봐.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때 가우스 x에 대해서 상상해 보자고. 됐니? 이게 나뉘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a가 정수라면 예를 들어 이란 정수였어. 좌극은 1이고 우극은 2잖아. 그치? 얘는 극한값이 없어요. 그죠? 오케이? 그럼 좀더 친절하게 얘기를 하면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왔을 때 가우스 값은 자기보다 한칸 낮아. 그치? 3일 땐또 2잖아. 좌극은. 그잖아. 우극은. A의 오른쪽에서 왔으면 그냥 자기 자신인 거죠.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나눠봐야 되는 거야. 좌극과 우극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됐니? 근데 A가 정수가 아니라면, 정수가 아니라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극한값 존재해요. 극한값 존재합니다. 이때는. 그럼 그 극한값이 뭐야라고 얘기했으면, 즉 리미트 x가 a로 갈때 가우스 x 값은 그냥 가우스 a죠. 1점 몇몇 타 1이잖아. 2점 몇몇 타 2라고. 그치? 맞니? 먼저 이 생각을 들어갈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돼? 나한테 그 가우스의 극한을 물으면 정수일 때를 묻냐, 정수가 아닐 때를 묻냐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돼. 정수였으면 빨리 그다음 뭐도 봐야 돼. 좌극이냐 우극이냐 봐야 돼. 그치? 오케이. 정수가 아니라면 그냥 대입하면 답이죠. 오케이. 됐어. 그다음 두 번째. 아, 이렇게를 물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오케이. 예를 드는 거야. 지금 x분의 6 곱하기 3분의 가우스 x. 이걸 물었어. 됐니? 자, 이걸 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생각이야. 첫 번째는 가우스라는 건 정수 부분이야, 그지? 그 말인즉슨 원래 수에서 소수 부분을 빼는 거야, 그지? 맞니? 근데 이 원래 수가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에서 0점 몇몇을 빼봤자 얘는 의미가 없어, 그지? 졸라 커지는 숫자에다가, 그러니까 졸라 커지고 있는데 0점 몇몇 빼봤자 그래도 무한대일 거 아니야. 오케이? 아, 그 말은 가우스가 의미가 없단 생각이야. 즉,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6 곱하기 그냥 3분의 x로 바꾸자는 거죠. 아, 그래서 그냥 몇이구나. 2로 가는 거야. 오케이? 이건 서술형이 아닐 때야. 오케이? 원래 정석풀이는 뭐냐면 이거야.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과정 해줄게. 이 생각이야. 가우스 별은요, 별보다는 작거나 없고요, 별 마이너스 1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2였어. 그럼 2잖아. 근데 2점 몇몇이야. 그러면은 2점 몇몇이면 2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2.5였다? 그럼 1.5보다는 크고, 그치? 2.5보다는 작은 거 아니야. 왜? 2로 가니까. 맞지? 맞니? 요 생각이야.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요것만. 오케이? 그러니까 가우스 3분의 x는 3분의 x 빼기 1보다는 크고 3분의 x보다는 작고 나왔거든. 오케이? x분의 6 가우스 3분의 x는 x분의 6 곱하기 3분의 x보다는 크고 나왔고, 아, 작고 나왔고, 얘 통분하면 3분의 x-3이죠. 곱하기 x분의 몇보다? 6보다는 작죠. 됐어요? 리미트 무한대. 리미트 무한대. 리미트 무한대. 맞지? 이 새끼 어디로 가? 2로 가. 3x, 6x. 이 새끼도 2로 가. 아, 그러니까 2로 가. 결국 값은 같죠. 그쵸? 됐니? 정석풀인 이거야. 오케이? 그럼 다시 이제 문제로 가버리면, 이건 아까 했던 첫 번째 개념에 관한 얘기인데, 마이너스 1이야. 정수야. 우극이잖아. 그럼 자기 자신 마일. 너도 마일이잖아. 그래서 A는 몇으로? 1로. 오케이? 이 생각이야.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이야. 마일이야. B는 마일이야. 1의 우극이니까 자기 자신.
1. 너 몇? 2. C는 몇이야? 2야. 끝났네요. B, A, C. 오케이. 좌극인지 우극인지 보자는 거지. 가우스는. 절대값이야. 대입 먼저 해봤더니. 오케이. 또. 11번? 이게 지난번에 되게 강조했던 얘기 중 하나야. 얘 무한대로 가. 뺐대. 근데 수렴했대. 이 새끼도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면 무리식이냐 무리식이 아니냐를 확인하라고 했잖아. 무리식 아니지. 그럼 빨리 뭐하자. 무한대로 묵자라고 얘기했다고. 기억나? 기억 안 나? 지난번에 진짜 강조했던 얘긴데. 그래, 이거. 무리식이 아니라면, 무한대로 묶어서, 무한대 곱하기 0꼴로 변형하고, 그렇게 되면 극한값 한 개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오케이? 개념 정리 잘했어? 개념 자주 봐야 된다잉? 너 어디다 정리했어? 노트? 좀 이따 보여줘. 자.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건 알겠어? 무한대로 묶자고. fx로 묶었어. 그럼 4 빼기 3 곱하기 f분의 취지. 맞아?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얘 무한대잖아. 이 새끼 그럼 0으로 가야 수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3분의 4로 수렴한다는 거죠. 그치? 그럼 내가 지금 뭘 알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가 3분의 4였던 거죠. 오케이? 그럼 아까 오늘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 내가 알고 있는 수렴하는 극한 형태만 쓰자. 그럼 그러니까 f가 아니라 g가 아니라 f분의 g를 쓸 거야. 빨리 얘를 나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로 나눠. 마이 더하기 3 곱하기 f분의 g. 1 빼기 6 곱하기 f분의 g. 대충 f분의 g가 3분의 4라며 마이너스 2 3분의 4니까 플러스 4 1 마이너스 8 그지? 맞아? 2분의 마이너스 7 그죠? 답면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오케이? 또 13번 X축과 만나는 점중 Y축의 왼쪽에 있는 점을 A라고 한다. X좌표가 결국엔 A의 X좌표는 EX제곱 빼기 AX 빼기 8이 X축과 만나는 건 0이잖아. 0이 됐다는 거잖아. 의 근중 작은 근이 FA였단 얘기 아닐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럼 FA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A 때문에 모르니까, 그냥 써야죠. 2A분의, 마이너스 B, 폴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64인가? 그죠? 돼요? 근데 음수여야 되지. 마이너스여야 되지. 4분의 A 빼기 루트, A제곱 플러스 64. 그죠? 여기다 리미트 X, A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다, 그지? 무리식이다. 역유래하자. 4, a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64. 맞죠? 맞지? 그럼 예제곱 빼기 예제곱. 됐어요? 어디로 가? 얘 무한대잖아. 얘는 숫자잖아. 0으로 가겠죠. 오케이? 이해가? 또.
질문 엔딩인가? 응. 얘기해봐. 또. 이런 거? 네. 아, 이거는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봐봐. 이거 얘는 극한값 있지. 1로 갈 때. 얘는 극한값 없지. 네. 얘가 지금 이 생각이야. 수렴과 발산을 더했지. 그럼 그냥 발산이야. 그지? 맞지? 근데 얘는 또 얘 수렴이야? 제곱하면 얘 4가 되고 얘도 4가 되지. 그럼 이제 다시 수렴 더하기 수렴이잖아. 그럼 그냥 수렴이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보는 거야. 자, 얘는 수렴 곱하기 발산이지. 맞아? 그러면 봐봐. 우리 지난번에 했던 얘긴데. 아니다. 이거 안 했다. 이거는, 아, 요 파트는 오늘, 그니까 그 다음 진도를 나가고 합시다. 개념을. 알겠지? 이거 왜 체크해놨지? 또 가우스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죠. 끝인가? 합성하지 않았고 고백골 합성골 이거 오늘 했던 얘기잖아. 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골이다. 묶자. F로 묶으면 1 빼기 F분의 G가 무한대 곱하기 0꼴이어야 되니까 F분의 G가 지금 어디로 갈 거다? 1로 갈 거다. F로 나누자. 1 더 1분의 1 플러스 F분의 G다. 그러니까 1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잖아. 그지? 그때 했던 얘기예요. 싹 다 그 얘기야. 빨리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무한대 곱하기 0꼴로 바꾸자라는 게 개념이야. 오케이? 맨 뒤에 있구나. 오케이. 일단 질문 엔딩이지.